이 마을 주민분들께는 죄송합니다. 근데 할 말은 좀 해야겠네요. 전원주택 입지로 이런 곳 그냥 거르세요. 이 지역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. 그건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. 이번에 둘러볼 마을은 총 두 개. 여긴 큰 길에서 가까운 첫 번째 마을입니다. 가장 앞라인은 타운하우스가 차지했는데요. 나지막한 평지에 조금만 가면 삼거리로 이어지는 그나마 제일 환한 자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긴 독특하게요. 마을 정가운데 무성한 숲이 자리해 있죠. 여길 벗겨내듯 지나면 이렇게 숨겨진 또 다른 단독주택들이 포진해 있습니다. 뒤쪽으로 야트막한 복미산이 놓여 있는데 집들이 그 아래로 반듯한 남향자리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언덕과 숲 사이 들쭉날쭉 좀 뒤엉켜 있습니다. 대체 왜 이런 걸까요? 자세한 건 차로 한 바퀴 돌면서 확인해 보시죠. 이 마을 입지의 문제 첫 번째는 킬링 포인트 특징이 없다. 저는 늘 강조합니다. 집만 보지 마라. 단독 전원주택은 입지가 팔할이다 라고요. 자, 그렇다면 대체 어떤 동네가 좋은 입지냐? 바로 본인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는 똑 부러진 포인트가 있는 곳, 거기가 바로 좋은 입지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야, 이건 뭐 너무 주관적이라고요. 네, 그래요. 하지만 반대로 상당히 객관적이기도 합니다. 이 킬포, 매력 요소라는 게 사실 그냥 대놓고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. 지난 여주편 집 앞에 펼쳐진 금은모래공원처럼 말이죠. 근데 여긴 그런 게 딱히 없어요. 고작 하나 있다면 분양업자들이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여주시내 5분 거리 정도인데 그거야 비슷한 거리에 다른 동네들도 많고요. 또 실제로 와보면 좁은 길 굽이굽이 넘어야 겨우 만날 수 있는 체감상 그렇게 큰 베네핏이라 보긴 좀 어렵습니다. 이렇게 하품이 나올 정도였다. 그만큼 딱히 뭐가 없다. 이게 제 솔직한 첫인상이었습니다. 이 마을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집성촌과 딱 붙었다. 보세요. 아예 동네 가운데 마을회관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. 여길 중심으로 구옥들이 쭉 펼쳐져 있고요. 그 뒤로, 그 옆으로 군데군데 신축들이 무리지어 있습니다. 아니 가뜩이나 인구도 준다는데 시골에서 어울려 살면 좋지 뭐!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 텃세, 요게 조금 우려되더군요. 당해본 사람만이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본능이랄까요?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해요. 한 곳에서 10년,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 동네가 좀 지루하고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. 딱 그럴 때 신입이가 하나씩 들어오면 어떻겠어요? 그냥 모여서 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씹어대는 겁니다. 이 뒷담이 커지고 커지면 그게 바로 텃세지 뭡니까? 근데 얼추 비슷한 시점에 죄다 신입들로 조성된 마을이라면 이런 게 어딨습니까? 다들 자기 앞가림하기 바쁘지. 아니 오히려 공동체 의식이 생겨 서로 잘 뭉치기도 하죠. 하지만 이렇게 유서 깊은 시골 동네가 가운데를 딱 자리하고 있는 입지는 100% 텃세가 없다고 장담 못합니다. 아니 막상 없어 보이긴 해도요. 어르신들 틈바구니에서 산다는 게 도저히 눈치 게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 셈이죠. 짜잔!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런 타운하우스라니. 솔직히 저도요, 이 깊은 자리에 마을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이 마을의 세 번째 문제. 너무 깊고 외딴 곳이다. 이렇게 보니까 그닥 깊이감이 잘 안 느껴지신다고요. 내려가서 차로 들어가면 느낌 빡 오실 겁니다. 가운데 마을을 지나 이렇게 한참을 들어가면 중간중간 도자기 업체들이 불쑥불쑥 나옵니다. 확실히 여주답죠? 하지만 바꿔 말하면 이게 마을이 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. 옛부터 도자기를 굽는다 하면 깊은 산골짜기 자리한 경우가 많았거든요. 왜 원료인 흙 찾아, 연료인 땔감 찾아 안으로, 자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. 아니 그건 뭐 도자기라 그렇다 쳐. 근데 이 깊은 곳에 하필 타운하우스를, 아니 굳이 왜? 근데 보세요, 이것도 대부분 분양이 다 끝났네요. 참 신기하죠?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. 아, 단독 타운하우스 수요는 언제나 어느 곳에나 있구나. 사람들이 이런 생활에 참으로 목말라 있었구나. 이러니 분양업자들이, 아휴, 더 이상 긴 말 안 하겠습니다. 이렇게 깊은 마을의 문제, 접근성, 생활 인프라는 당연하고요. 더 안타까운 건 특유의 뭐랄까 약간 어둑신이한 분위기. 이건 조금 이따 매운맛에서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. 마을 바로 앞에 있는 삼거리인데요. 네, 마트하고 부동산, 지게차 회사 뭐 요 정도만 있습니다. 지금 마을까지 들어오는 버스가 왔다가 나가고 있습니다.
다행히도 저 버스가요 남한강 위아래 시내를 두루두루 훑어줍니다. 하지만 역시나 시간표는 따로 체크하셔야 되고요. 마을 앞 큰 길은 위로 북내면 아래론 여주 도자세상과 시내 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. 여기선 당연히 아래로 갈 일이 많겠죠. 시내 초입인 도자세상까지는 약 5분 2.1km. 조금 더 넓게 볼까요? 위로 광주 원주선이 지나고요. 왼쪽으로 중부 내륙선이 흐릅니다. 위쪽 동여주 IC까지는 16분 13km. 직진 한 방에 올라탈 수 있네요. 또 왼쪽 서여주 IC까지는 19분 10km. 여기도 교통 여건 나쁘지 않습니다. 마을 중앙에 차지한 마을 회관 겸 경로당입니다.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깔끔하네요. 크기도 크고요. 이 마을 앞에는 이렇게 조그만 숲도 있는데 이름이 소지개 숲입니다. 부학대사가 마을 형국이 소지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 것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네요. 이런 곳은 학교가 귀하죠. 가장 가까운 곳이 북내초 6분 3.3km. 큰 길 따라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나옵니다. 뭐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아이들 등하교 나쁘지 않습니다만 역시나 주변이 심심한 건 어쩔 수가 없겠죠. 자 그럼 아래 시내 쪽은 어떨까요? 남한강입니다. 저 앞쪽이 여주대교고요. 저 위쪽에 예쁜 정자가 올려져 있네요. 이렇게 돌면 멀리서도 잘 보이는 스위첸 건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. 이쪽은 신늑사 방면인데요. 저 앞에 지금 대교 공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. 중간중간에 바이크 타신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. 종주 노선 연결도로 이렇게 돼 있네요. 금사면 양평 쪽으로도 갈 수 있네요. 여주 박물관 앞인데요. 이쪽으로 맛집들이 즐비하고요. 저 안쪽으로 다양한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널려 있습니다. 가까이 이런 큰 공원이 있다는 건 확실히 장점이죠. 게다가 상권도 시청 부근 강 남쪽 못지않게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. 마을 회관에서 하나로 마트까지는 6분 2.8km. 또 최근 개발을 끝낸 오학 천송지구 여기까지 상가들이 다 채워지면 그만큼 더 인프라가 풍족해지겠습니다만 아니 이건 어디까지나 딴 동네 얘기고 이 마을 가장 높은 곳인데요.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전망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. 이 타운하우스 맞은편에는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집들이 몇 개 있고 조그만 부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아, 지도상으로는 여기가 공동묘지라고 적혀있는데 이 바깥에선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. 저 안쪽에 보면 비석들이 조금씩 보입니다. 또 카카오맵 스카이뷰로 봐도 역시 잘 보이네요. 게다가 그닥 반갑지 않은 업소들도 간간이 눈에 띕니다.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. 어느 곳이건 마을마다 숨길 수 없는 특유의 공기, 분위기라는 게 있다고요. 여기서는 뭔가 설명하기 힘든 그런 느낌. 하여간 뭔가 약간 그랬습니다. 끝. 쿠팡 안 되고 쓱 되네요. 마켓컬리 안 되고 배민 안 되고 요기요 안 되네요. 교통, 교육, 의료, 상권, 배송 다섯 가지를 총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이쯤에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. 전원주택 입지로 이런 곳 그냥 걸으세요. 이유는 크게 세 가지. 첫째, 특징 없음. 둘째, 텃세 우려. 셋째, 깊은 외딴지요.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이야 나름 소신 있는 판단이었길 바랍니다만 새로 천원생활 준비하시는 분들 제발요. 제 영상들 꼼꼼히 보시고요. 걸을 동네는 그냥 좀 걸러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아 그래야 분양업자들이 진짜 엉뚱한 데다 막 창의적으로 때려짓지 않죠.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안타까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. 또 아쉽지만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.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?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. 주거독립 만세!